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인사하는 건 옳지 않다.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청와대가 우려한 윤핵관 생각이 아니라 본인 생각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.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.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한 뒤에는 집주인도 마음대로 집 고치는 건 안 하지 않냐고요. 정한희 기자입니다. 통이동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았습니다. 원칙적으로 그 차기 정부와 4년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 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하고 감사위원 추가 임명 의지를 보인 것을 비판한 겁니다.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를 매도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.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? 윤 당선인 측도 입장문을 내고 새 대통령과 호흡 맞춰 일할 분들은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게 상식이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주장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이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며 회동 지연 책임을 당선인 측에 돌리는 듯한 말을 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인수위는 문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 기류에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. 내일 감사원 업무 보고 때 지난 15년간 대통령 당선인 확정 후 기존 정부가 감사위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.